어서 오세요. 병진인의 종목 맛집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김 셰프,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제가 또 시장의 색상과 맞게 빨갛게 입고 와봤습니다. 네. 레드가 좋으시죠? 저는 레드가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또 상승할 이제 기원하는 업을 기원하는 빨간색. 여러분들 요즘에 좀이 빨간 맛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기분이 맞아요. 좋습니다. 네, 우리 병진인의 종목들은 지금 아주 잘 달리고 있거든요. 네. 오늘 사실 신고가를 뚫어낸 종목들이 많아서 그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한미 반도체 재공략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목표가를 터치하고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뭐한 70%, 60% 이상 수익을 내고 5월 달에 다시 사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5월 중순에 이제 소개를 했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다시 또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죠? AI 반도체에 관련된 장비를 좀 판매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또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도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인데 이 최신 반도체 트렌드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SV라는 또 최신 반도체 또 장비 TSV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도 판매하고 있고 또 HBM이라는 또 이제 뭐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고대역폭 반도체를 생산량을 두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했잖아요. 또 HBM 관련된 또 장비도 판매하고 있고 그냥 AI 반도체와 뭐 신성장하는 그런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둘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반도체 종목 설명할 때 TSV가 뭔지 HBM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를 주셨네요. 네. AI 반도체 기업인 한미 반도체 앞으로 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또 다른 반도병진의 픽, 파크 시스템스도 지금 신고가를 계속 뚫어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무려 16% 수익률 달려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앞으로의 신고가 더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저는 뭐 상저하고의 흐름대로 지금 반도체가 가고 있어가지고요. 네. 원래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이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 현미경을 좀 판매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미세한 공정들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이 원자 현미경의 수요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설비 투자가 좀 많이 증가를 해서 장비주들이 먼저 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장비주니까 조금 더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월요일 종목들,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었잖아요. 뭐 미국 네. 인프라 하나, 유럽 인프라 하나 가져오셨었는데 네. 이두 종목들이 다 지금 수익권이에요. 네. 인프라 투자는 뭐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주가 상방도 좀 열려 있다고 볼수 있겠죠? 네, 주가 상방도 열려 있고요. 두 종목 다 오늘 이제 신고가를 둘다 그러니까요.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신고가 지금 랠리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쉬어갈 때는 이런 그 수주가 안정적인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은 좀 시장에 좀 무관해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고성장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인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쉬어갈 때는 이런 좀 안정적인 매출을 가지고 있는 뭐 방산주라든가 뭐 유틸리티 관련된 원전주라든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한 포트에 가지고 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고르게 좀 건강하게 이 병진인의 맛집처럼 이 건강식을 좀 드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포트에 좀 담아 가셔야 된다라고 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린 종목들 다 신고가 랠리라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정말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수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빨간 상승장에서 좀 소외되지 않게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오늘도 야심차게 네. 뽑아오셨다고 했는데 네. 먼저 돌파 공략주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은 두 종목 다 돌파 매매네요. 네, 오늘은 제가 반도체 종목을 오랜만에 또 다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 가져왔는데 반대수 종목들이 눌림이라 말하긴 좀 그런 것 아, 맞아. 같아서 최근에 잘 갔죠. 네, 둘다 돌파 종목이 될것 같고 그 반도체 트렌드에 대해서 좀 최신 트렌드를 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네. 눌림목이 먼저였는데 그대로 네. 읽다 보니까 돌파 매매였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보시죠.
네. 반도체 PSK 홀딩스를 가져오셨네요. 네, PSK 네. 홀딩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이미지 자료가 하나 있는데 네. 이거 이미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미지일까요? 네, 이 TSV라는 이 지금 공정에 또 들어가는 장비를 판매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그 HBM3라는 뭐 그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좀 보시면 요즘에는 이렇게 칩을 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TSMC가 반도체 처리 속도를 굉장히 개선해가지고 애플의 수주를 그냥 독점적으로 따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거든요. 지금 뭐 DDR4에서 DDR5로 넘어간다 하니까 관련된 종목들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DDR4보다 성능이 높아지면서 뭐 저항기 같은 이런 제품들이 더 들어가니까 아비코 전자 같은 것들이 기업이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반도체 주식을 좀 잡아 보시려면 최신 트렌드, 특히나 AI 반도체나 뭐 HBM3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TSMC가 결국에는 돈을 수십조를 벌었던 이유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줄여서 처리 속도를 높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는 처리 속도가 좀 높아져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용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이렇게 적층으로 그냥 쌓아버립니다. 쌓아버려서 이게 통신을 잘해야지 처리 속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리콘으로 해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뚫어버리는 공정이 또 TSV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럼 이제 PSK 홀딩스의 투자 네.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TSV 공정에 대해서 짧은 강의를 또 해주셨는데 네. PSK 홀딩스 자체적인 모멘텀은 어떤 건지 포인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TSV 공정 나왔죠? 네, 그 TSV 공정을 보면은 이렇게 막 반도체를 이렇게 쌓잖아요, 그렇죠? 쌓은 다음에 이렇게 실리콘 이렇게 해서 뚫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전기를 잘 통하게. 옛날에는 뭐 와이어 같은 거로 묶기도 했고, 뭐 본드를 해가지고 붙이기도 했고 했는데 아예 이제 뚫어버려가지고 네. 처리 속도, 데이터 처리 속도랑 신호가 이제 얇게 잘라서 붙이니까 신호가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 속도를 높인 건데 이렇게 하면은. 뚫으면은 찌꺼기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 찌꺼기를 처리해주는 그런 처리해주는 장비를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HBM3 반도체 생산량을 2배 늘리겠다라고 좀 밝혀놨는데 그에 따라서 또 장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생산량을 늘린다고 하면은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과거에 우리가 좀 잘 나갔던 메모리 반도체 그런 기업들보다 신성장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을 공략해야 조금 더 수익이 잘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찌꺼기를 좀 제거해주는 장비가 디스큐브 장비다 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무려 8% 넘게 올랐던데 지금 구간 공략 네. 괜찮을까요? 이 종목이요. 오늘 조금 천천히 가주길 바랬는데 너무 셌습니다. 네. 일단 가격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수가는요 15,300원 좀 눌렸을 때 보자. 네네. 그리고 15,000원에서 범위 잡아드리고요. 목표가 17,0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0원 잡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PSK홀딩스였고요. 다음 네. 종목도 돌파 매매 공략주로 가져오셨죠. 오늘 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일지 네. 바로 열어보죠. 레이저 셀. 네. 리프팅 레이저 아니고요. 리프팅 네. 레이저 아니죠. 요즘 그 IT의 신 이렇게 나가시는데 아하, 네. 제가 오늘은 좀 아는 척의 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레이저 셀의 모멘텀 바로 보시죠. 네. 이미지 자료가 하나 네. 있을 건데 일단 이미지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최신 이게 TSMC가 돈을 벌었던 게 요 이제 패키징 공정으로 벌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FOPLP 공정으로 넘어간다. 네. 팬아웃 패널라멘 패키징으로 넘어가는데 팬아웃. 이렇게 나면 이제 웨이퍼를 안 쓰고 그냥 PCB에다가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이저셀의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저 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CB로 이렇게 웨이퍼를 실리콘 소재가 아니라 PCB로 대체를 하면 PCB의 특성상 이제 열을 가하면 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로 면 상태를 그냥
조사해버린 거예요. 그냥 조사버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레이저를 조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과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자 레이저를 이제 조사를 해서 그 휨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작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이저셀도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상한가를 네. 한번 기록한 또 이력이 있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 이 종목도 좀 천천히 가주길 바랬는데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작 때문에 좀 성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잡아보도록 할게요. 1,680원에서요. 10,000원 잡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잡도록 하고 전고점 이상을 돌파를 목표로 하고요. 손절가는 7,6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돌파 매매 공략주로 두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입맛에 네. 맞게 좀 골라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또 다른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오늘도 무료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죠. 언제나 그 따뜻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제가 4시 50분 방송이 마감하고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방송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이지만 따뜻하고 좋은 정보. 마음이 네. 따뜻해지죠. 네. 네, 좋습니다. 그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